언니 좀 주고 올게. 그냥 먹어라. 근데 맛있지? 언니 맛있대? 여러분, 오늘은 잡채를 만들 거예요. 잡채가 얼마 전부터 먹고 싶었는데 인터넷 찾아보니까 엄청 간편하게 하는 방법이 있더라고. 지금 친언니가 와 있는데 언니도 잡채를 좋아하고 해서 당면물에 안 불렸어. 자, 이렇게 물에 불려놓고, 자, 재료는 다 씻어놨고, 당근부터 썰어볼까요? 됐고, 아, 당근 냄새 좋다.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서, 너무 얘를 크게 잘랐다. 당근은 좀 얇게 잘라야 돼. 그 자꾸 씹히면 별로니까 약간 색깔 내는 느낌으로 이렇게 자르다가 좀 자르기 힘든 부위만 그냥 먹으면 돼. 야, 이렇게 해가지고 언제 다 만드냐. 이렇게 사람들이 계속 쿠팡을 해달라고 하는데 쿠팡을 하면 너무 오래 걸려. 양파 좋아하니까 양파 많이 넣을래. 큰 거 넣자. 아, 뭐야 이거, 양파 언니가 말한 얼었다는 양파가 얀가? 이거 칼이 잘 안 들어. 서서 자르면은 좀 잘 잘리는데 이게 앉아서 하면은 힘이 안 들어가. 근데 이거 서서 하면은 유튜브 각이 안 나오잖아. 그치? 앉아서 해야지. 그러니까 이게 어쩔 수가 없어. 이렇게 앉아서 하면은 칼의 힘을 내 힘으로 해야 돼가지고. 그것보다 내가 말하면서 해가지고 침이 다 들어가겠다. 양파 됐고, 표고버섯. 아, 근데 재료비가 너무 많이 나왔어요, 여러분. 막 표고버섯 5,000원, 양파 3,000원, 당근, 시금치 5,000원. 뭐라고 해야 되지? 재료가 너무 비싸. 그래가지고, 아, 이게 맞나 하면서 언니가 갑자기 나를 그 라면 칸으로 데려갔는데, 라면 칸에 가니까 잡채 컵라면 이런 게 있는 거야. 근데 나는 그런 게 먹고 싶은 게 아닌걸? 그 엄마가 해준 잡채가 먹고 싶었던 거지. 왜 안 잘려? 준비 끝! 아니야, 이게 내가 하는 잡채는 조금 되게 편한, 그냥 먹고 싶을 때 바로 그냥 슉슉슉 해먹을 수 있는 엄청 간단한 잡채라서 여러분도 제 거 보고 배우셨다가 나중에 따라 하시면 좋을 것 같아. 아직 냄이 불도 안 올랐는데 무슨 기름이야. 아니야, 좀 뜨거워지고 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? 기름 적당히. 그리고 고기 먹고 싶은 만큼 이만큼 넣을 거야. 한 번 더 넣을까? 헐, 맛있는 냄새. 후추만 살짝. 고기 간 안 해도 돼. 이따가 다 한 번에 할 거야, 한 번에. 이거 내가 찾아봤거든? 내가 찾아봤는데 잡채를 하는 방식이 진짜 100명에서 100명이 다 달라.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아는 게 정답이 아니야. 여기다 물 조금. 물 적당히 넣고 간장. 간장 적당히. 그냥 거의 한 스푼 정도 넣으면 돼, 한 스푼. 이것도 한 스푼 정도 넣고. 리뷰 이벤트로 받은 펩시콜라. 집에 이벤트로 받은 펩시콜라 한 두 숟가락? 약간 색깔도 좀 진하게 하고 약간 단맛도 넣고. 여기다 설탕 약간 한 넣고 싶은 만큼 넣어. 자, 여기다가 남은 야채 다 넣어주시고요. 물도 조금 더 넣고. 물을 넣었으니까 간장도 조금 더 넣고. 됐어, 이제 끓여주면 돼. 아니 괜찮아요, 여러분. 아, 진짜 맛있다니까. 오늘 마평가 해줄 사람도 있어.
아니 진짜로 제일 그러니까 내가 잡채를 만들 수 있는 것 중에 여러분도 해먹으라고 제일 간편한 레시피를 가져와서 그래. 게임만 하라는 게 아니라 또 무슨 뚝불이야 이게. 언니분 벌칙. 아니라고 이게 무슨 뚝불이에요. 어. 이건 변수인데? 엄청 맛있는 냄새가 나고 있어요. 와 진짜 맛있는 냄새가 나고 있어. 자 지금 됐다 싶을 때? 지금이다 싶을 때? 여기서 내 불려둔 당면을 넣어. 이 물은 얘가 다 먹을 거야. 그래서 이렇게 졸여주면 돼. 이렇게 해서 졸여주면 돼. 졸여주면 끝. 물이 없어질 거야. 좀 맞나? 아, 내가 이게 만들어낸 방법이 아니야 여러분. 내가 만든 방법이 아니라 이거 유튜브 보고 따라하는 건데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니까 잡채가. 아 잡채 안 먹어봤냐니. 아니 잡채 먹어봤어요. 잡채 좋아해요. 시금치를 쏴. 별풍선 33개 감사합니다. 간만 한번 봐볼까? 당면 조금이랑 건더기가 실하네요. 공기밥 하나 추가요. 대진상 매력이님 별풍선 12개 감사합니다. 지금 무슨 생각 드냐고. 우리 빨리 졸였으면 좋겠어. 이거 봐 이제 국물이 별로 없어. 이거 봐 국물 없다니까? 잡채 됐어. 전골이 아니라 아니 국물이 사라지고 있어. 그래 됐다니까. 내가 한 개 맞아? 맛있는데? 내가 언니 좀 주고 올게. 언니분 혹시 식사 시료가 필요하시면 살짝 신어주세요. 내가 안 좋아하는 당근. 그냥 먹어라. 아, 언니 목소리 들려? 언니 웃던데? 언니 맛있지? 언니 맛있대? 접시 그대로 있어. 표정 애매한 거 봐라. 뭐가 부족해? 언니야 싱거워? 우리 언니가 짜게 먹는 스타일이야. 언니야 더 줄까? 예 몰라. 거짓말하지마. 맛있는데? 재료비 37,000원? 37,000원 들었는데 어차피 근데 37,000원 들어도 간장이랑 저거 남잖아. 아이 아니지. 지금 한 번 더 해 먹을 수 있는 고기도 남았고 당면도 남았고 진간장 그리고 굴소스 시금치도 남았어. 언니야 진짜 더 안 먹어? 야 솔직히 말해야 되는데 맛있잖아. 생각보다 괜찮다니까. 생각을 어떻게 했길래 그게 괜찮네. 더 먹고 싶을 것 같아. 안 먹는데? 아직 그걸 아직도 먹고 있지. 수염님 별풍선 1415개 감사합니다. 언니분에게 명분을 드리겠습니다. 와 아쉽다. 와 아쉬워. 여러분은 지금 잔혹한 먹방을 보고 계십니다. 그리고 아이씨 아 장난하나 아이 뭐라고? 자 이렇게 오늘 잡채를 만들어 봤는데요. 여러분도 골목의 레시피대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. 어 맛있다. 게임하자.